안녕하세요. 조옥성 박사TV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렇게 계곡을 앞두고 제가 바닷가에 보이는 그 사도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가 반찬을 한 시간 전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미안하네요. 저 친구는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은 제가 그 청각 요리를 만들어서 청각 보이시죠? 청각. 청각 요리, 청각. 청각은요, 이렇게 식초를 좀 넣고, 설탕, 된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늘, 그 다음에 양파, 깨,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매운 고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은, 청각 요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수는 바닷가에 이렇게 청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각도 먹고, 오늘은 이렇게 불고기도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불고기도 만들고 뭐 고추도 먹고 찍어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추도 찍어 먹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가지도 이렇게 무쳤습니다. 가지도 무치고 또 이렇게 치나물도 이렇게 무쳤어요. 나물은 있잖아요. 나물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살짝 데쳐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금이나 이렇게 이런 걸 하면 되고, 나머지는 쌈장으로 다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밥을 먹고 나서 술도 이렇게 한잔 합니다. 술도. 예, 술도 한잔 하고, 후식으로는 또 이렇게 포도도 먹습니다. 포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남성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늘 사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차에서도 좋지만은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커피도 있고, 또 이렇게 우유도 있습니다. 우유 잘 먹죠. 그리고 완전히 그 남자들한테 좋은 있잖아요, 정구지 있잖아요. 소울 그래요. 이거 담을 넣는다 해서 파벽초라라고 완전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딱 먹는데요, 청각이 얼마 맛인 줄 알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뭐 새콤달콤합니다. 그리고 깍두기도 가야습니다. 깍두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밥을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러니까요, 웃기는 사람이래요. 원래 웃기는 사람이에요. 원래. 다음 주 화요일 날 한국대중음악치유협회 현정화 가수를 모시고, 지금 이제 거의 박사를 좀 수료 거의 한 것 같아요. 거의 저하고 뻔뻔한 세상, 행복한 세상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첫 방송입니다. 저희 조옥성 박사TV는요, 다재다능한 분들도 모시지만은 좀 재밌는 분들도 많이 모실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날은 가수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장르를 바꿔서 국악하신 분들도 모셔가지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장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젓가락 장단 치면서 또 노는 법도 배우고, 어제는 실은 제가 남도의 상여 소리를 이렇게 섬 지역에서 이렇게 한두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분 모셔다가 상여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배를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개국하고 나서 한번 상여 소리, 잊혀져간 상여 소리를 한번 제가 유튜브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먹느냐 그러지만요, 쉽습니다. 저는 올란도 7인승인데요, 조수석을 이렇게 그냥 그 2년 한 번씩 이렇게 해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을 가로세로 60cm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넓어. 지금 이 차에는 그 저희 친구가 한 분만 탔었어요. 그 전에. 예, 지금 이제 퇴직하고 지금 힐링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냐 그래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기타도 연습하고 노래도 좀 부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재밌게 보냅니다. 그래서 가끔 노래를 틀어놔요. 여수왕화도 틀어놓고 몰락구나 틀어놓고 또 그 황철호 가수 있잖아요, 흩날리는 사랑도 틀어놓고 또 최호 가수의 또 이렇게 금요일은 좋아, 그 다음에 정해준 그 가수의 있잖아요, 웃으면서 뭐 이렇게 보낸 이런 노래 같은 거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혹시 음악 하신 분들 여수에 조국성 박사 TV에 출연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지금 한 3주, 오늘이 딱 3주입니다. 3주인데 구독수가 400, 30, 40명, 50명 되더라고요. 500명, 1000명이 돼야 되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제가 맛있게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불고기로 해서 많이 씁니다. 잘 먹고 힘내서 다음 주 화요일 6시 반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